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지난달 수많은 게임 러쉬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한 달이었는데요. 특히 저번 달 제가 탑픽으로 꼽았던 유니콘 오버로드.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너무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월로 눈길을 돌려봐야겠죠. 이번 달에는 어떤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꼽은 탑픽은 어떤 게임일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4월의 시작은 플랫폼 액션 게임 프리덤 플래닛 2로 열겠습니다. 빠른 페이스의 전투 중심 플랫폼 액션 게임 프리덤 플래닛의 후속작인데요. 앞서 스팀으로 발매되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 작품입니다. 강렬한 아발리스의 세계로 복귀해 수정 감옥에서 풀려난 메르가의 위협에 맞서게 되며 자신만의 능력을 갈고 닦아 훨씬 막강해진 3명의 영웅에 새로운 플레이 캐릭터 니라가 추가되었습니다. 24개의 스테이지, 확장된 어드벤처 모드, 레트로하면서도 세련된 2D 비주얼, 많은 요청을 받았던 보스러쉬 모드까지 전작에 비해 발전된 게임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가드 버튼으로 적의 공격을 막거나 새로운 부활 시스템으로 추가 생명을 걸고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Time to wake up, Nightingale. 호러 게임을 원하시나요? RPG 위더링 룸즈를 주목해보시죠. 로그라이크와 소울라이크 그리고 고전 생존 공포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2022년 10월 스팀 얼리 액세스로 발매되어 좋은 평가를 받은 후 정식 발매를 확정지었습니다. 매일 밤 구조가 바뀌는 저택이 배경인 2.5D 호러 RPG로 고딕 호러와 19세기 공상과학 소설을 결합한 심도 있는 이야기 속에서 광범위한 절차적 생성 방식의 지도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커버린 언데드, 보이지 않는 유령, 교활한 마녀, 도끼를 휘두르는 광인 등 수많은 괴물과 보스를 상대하게 되며 무기, 도구, 주문, 의상, 마법 유물을 찾거나 제작하여 완벽한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만의 목표를 갖고 있는 낯선 친구들과 상인, 거짓말쟁이를 만나게 되죠. 한국어는 미지원이지만 가격은 그럭저럭 저렴하네요. 다음으로 2D 횡스크롤 액션 및 기지 건설 게임 선즈 오브 바랄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픽셀 아트로 구현된 바이킹 시대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바이킹 전사 소랄드 올라프손이 되어 자신의 고향을 불태우고 연인을 빼앗아 잉글랜드 지방으로 도주한 야르를 추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투를 펼치게 되고요. 각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사를 영입하여 자신만의 용병단을 구성하고 적들의 성체를 파괴할 공성병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플레이어는 전사로서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지도자로서 요새를 건설하고 마을을 부흥시킬 수도 있으며 용병단의 전사들을 이끌어 요새를 함락하거나 잉글랜드 전역을 약탈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노벨 이하나 씨의 마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라가이아에서 제작한 비주얼 노벨로 앞서 스팀으로 발매되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양부모인 이모에게 친할아버지 댁에서 살라고 통보받은 고등학생 니시마 히카루는 오키나와 군도에 위치한 외딴 섬 토요토키지마에 도착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외국으로 떠나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자칭 마녀라고 하는 소녀 릴루를 만나게 됩니다. 홀로서기 능력이 전무한 전직 고등학생 1학년 히카루와 일본 사회 상식을 전혀 개의치 않는 릴루가 서로 협력하며 작은 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탄탄한 스토리, 귀여운 일러스트를 비롯해 서브컬처에서 잘 다루지 않은 오키나와 문화를 담고 있으며 청춘 러브 코미디라는 장르에 맞게 만담의 연발과 슬픈 이별 등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작중에 등장하는 노인들의 오키나와 방언을 제주 방언으로 현지화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독특한 협동 FPS 게임 페리쉬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15일 발매됩니다. 최대 4명이 협력하며 역경을 헤쳐나가는 스타일리시한 FPS 게임인데요. 연옥의 저주받은 자들 사이 그림자 속에 존재하도록 선고받은 육신의 영인 아미트리가 되어 엘리시움으로 향하는 길을 지배하는 크톤 신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황폐한 사원, 화산 주물 공장, 지하 대장간, 고대 난파선 등 가혹한 환경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및 기독교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수많은 적들과 보스들을 상대하게 되며 피로 물든 화폐인 다나케를 사용해 강력한 왕관과 반지를 착용하고 헤파이스토스가 자신의 손으로 벼려낸 수많은 원거리 무기와 근접 무기로 무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엑스박스 독점으로 출시되었던 서바이벌 협동 어드벤처 그라운디드가 타 플랫폼으로 출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을 풀고 타 플랫폼으로 발매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몸이 개미만큼 작아진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곤충들을 상대로 생존하며 다시 커지는 방법을 찾기 위한 비밀을 밝히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혼자 혹은 최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협동해 다양한 곤충들이 서식하는 뒷마당을 탐험하게 되며 기지를 구축하고 무기, 도구 및 갑옷을 제작하여 생존해야 됩니다. 더불어 크로스플레이를 통해 다른 플랫폼 유저와 함께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액션 RPG 노 레스트 포 더 위키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19일 스팀 얼리 액세스로 발매되네요. 아름다운 그래픽과 뛰어난 스토리로 호평을 받은 오리 시리즈의 문 스튜디오가 제작한 작품으로 감성과 정교한 구성이 빛나는 색다른 액션 RPG입니다. 841년 왕이 서거하며 오만하고 무능력한 아들 마그누스에게 왕좌가 넘어가버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독한 역병까지 왕국을 휩쓸자 플레이어는 성전사 세림이 되어 강력한 힘을 통해 이 역병을 꺾기로 맹세합니다. 독특한 아트 스타일로 구성된 섬세한 세계, 그리고 끔찍한 괴물과 적군 병사, 강력한 보스를 상대하게 되며 디아블로의 쿼터뷰 시점과 소울류 특유의 세밀한 컨트롤을 요하는 전투 방식으로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연한 클래스 시스템을 채택하여 특정 클래스보다는 사용하는 무기가 더 중요하고요. 무기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게에 따라 공격 속도와 회피, 방어 등이 달라지며 패링에 성공하면 적을 잠시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룬으로 장비에 마법을 부여하고 희귀 갑옷을 만들어 플레이 방식에 맞는 캐릭터 빌드를 꾸밀 수 있습니다. 싱글플레이를 비롯해 캠페인의 온라인 협동 모드에서는 최대 3명의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4월 19일 스팀 얼리 액세스로 발매되며 콘솔 버전은 추후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전장에 공격する 100의 英雄たちの 思い. 기대해 봄직한 RPG입니다. 100영웅전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23일에 발매됩니다. 모노가타리가 이마 하지마루. 얼마 전 타계한 무리야마 요시타카를 비롯해 환상수호전 시리즈의 개발진들이 제작한 작품인데요. 2020년 7월 킥스타터 펀딩을 진행해 2020년 비디오 게임 중 가장 많은 펀딩을 받은 게임에 오르기도 했었죠. 클래식한 JRPG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노아와 세이, 그리고 메리사, 3명의 여정을 통해 100명 이상의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며 각기 다른 가치관과 문화의 나라가 모인 온란 대륙을 무대로 신비로운 룬 렌즈를 둘러싼 혼돈의 소용돌이에 뛰어들게 됩니다. 생동감 있는 픽셀 아트 캐릭터들이 3D로 구현된 세계를 탐험하게 되고요. 고유한 능력을 보유한 캐릭터들로 6인 파티를 구성해 턴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더불어 끈끈한 유대감을 가진 동료들끼리 파티를 구성하면 강력한 영웅 콤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형 효과를 이용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죠. 이 밖에 전쟁 모드에서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전략을 세우고 군단을 지휘하여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영웅들이 모이는 동맹군 본부는 새로운 동료가 추가될 때마다 각종 시설이 늘어나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거나 각종 미니게임들을 잠금 해제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포함되니까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유저분들은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다이 남코의 테일즈 시리즈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네요. 메트로바니아 게임 테일즈 오브 켄제라 자우입니다. 아프리카의 반투족에서 영감을 받은 메트로바니아 게임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기 위해 죽음의 신과 거래하는 자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사 주술사가 되어 섬세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2.5D 세계를 누비게 되며 달 가면의 힘을 사용해 시간을 조종하고 적을 결정화시키거나 태양 가면의 힘을 사용하여 불꽃의 창으로 공격하는 등 태양과 달에서 나오는 우주의 힘을 사용해 리드미컬한 전투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魔物も人間も水不足にあえぐ砂漠の世界サンドランド 다음으로 액션 RPG 샌드랜드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3월 1일 안타깝게 타계한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단편 만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인데요. 토리야마 아키라가 직접 감수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게임의 내용은요, 물부족에 시달리는 샌드랜드를 배경으로 정의감 강한 보안관 라오가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악마들과 협력하게 되며 악마의 왕자 벨제붓과 감시 역할을 맡은 마물 시프와 함께 사막 어딘가에 있을 환상의 샘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더불어 게임만의 새로운 전개로 샌드랜드 저 너머에 있는 푸르른 나라 포레스트랜드가 등장하며 관련한 새로운 캐릭터들도 만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벨제붓을 조작하게 되고요. 시프와 라오의 조언과 서포트를 받아 오픈월드로 구성된 드넓은 세계를 모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께끼 캐릭터 안과의 만남을 비롯해 야생 생물들과 샌드랜드 국왕군 등 다양한 적들을 마주하게 되며 맨몸으로 펼치는 전투와 메카를 활용한 사격 및 근접 공격 등 각기 특징이 있는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또한 메카는 모험 도중 입수할 수 있는 수백 종류의 파츠를 이용해 주무기, 보조무기, 엔진, 서스펜션 등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요. 메카 파츠의 커스터마이즈에 따라 공격의 베리에이션이 변화하게 됩니다. 체험판이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체험판 즐겨보시죠. 다음 작품도 RPG네요. 사가 에메랄드 비욘드입니다. 사가 시리즈의 완전 신작으로 에메랄드 비전에 이끌린 주인공들이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결 영역을 통해 서로 다른 17개의 세계를 여행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몬스터, 로봇, 흡혈귀 등 다양한 종족이 살아가는 각 세계는 서로 다른 문화와 풍경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결계를 수호하는 사명을 가진 주인공과 초등학생의 모습으로 변신해 수행을 쌓는 마녀, 어둠의 세계에 왕자를 되찾기 위한 흡혈귀 왕의 여행 등 목적도 사연도 다른 6명의 주인공이 활약하는 5가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불어 플레이어의 선택과 행동, 각 세계에 방문한 횟수 등에 따라 이야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사가 시리즈 특유의 전략성이 돋보이는 커맨드 배틀 주목해볼 만합니다. 이 커맨드 배틀이 더욱 진화해서 행동 순서가 표시되는 타임라인과 같은 편끼리 타임라인 상에 연결될 때 위력이 상승하는 연계 등 시리즈에 익숙한 시스템을 계승했고요. 신규 요소 동무대는 타임라인에서 적이나 아군으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혼자서 여러 기술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반전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보드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에 등장! 규멸의 칼날이 보드게임으로도 나오네요. 보드게임 규멸의 칼날 도전 최강의 대원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25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규멸의 칼날의 후지카산의 산 및 아사쿠사를 배경으로 펼치는 보드게임인데요. 최대 4인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합니다. 플레이어로는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를 비롯해 9명의 주중 1명을 선택해 플레이하게 되며
낮과 밤이 존재하는 보드에서 주사위를 굴려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낮에는 이벤트와 미니게임으로 밤에 대비하고 밤에는 귀살 대원이 되어 혈귀를 탐색하고 조이콘을 휘둘러 맞서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이곳은 도서관. 전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입니다. 도서관 배틀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 들어보셨나요?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가 음성 및 자막 한국화되어 4월 25일 플레이스테이션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국내 인디게임 개발사 프로젝트 문의 첫 번째 타이틀인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세계관을 계승한 작품인데요. PC와 엑스박스로 발매되어 이미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수수께끼의 도서관을 무대로 우연히 들어오게 된 주인공 롤랑이 관장 겸 사서인 엔젤라와 다시 만나게 되며 단 하나의 완벽한 책을 얻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다양한 손님과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전투는 사서와 손님이 카드와 주사위를 사용하여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와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투의 진행도에 따라 감정이 상승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주거나 페널티가 있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손님은 책이 되어 주인공의 장비와 다양한 효과를 지닌 책장 등으로 바꿀 수 있어 더욱 폭넓은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PC버전에서 DLC로 판매 중인 사운드 트랙과 아트북이 수록되어 있고요. 기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 성우진이 새롭게 연기한 일본어 풀보이스 사양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제가 이번 4월의 탑픽으로 꼽는 게임입니다. 국산 액션 어드벤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국산 게임인 만큼 당연히 음성 및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26일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으로 발매되는 게임이죠.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의 시프트업에서 제작한 내러티브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지구를 파괴한 사악한 존재 네이티브로 인해 우주 콜로니로 인류가 퇴각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배경입니다. 다시 지구를 탈환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7차 강화부대 대원 이브가 황폐해진 지구에 도착하게 되고요. 지상의 생존자이자 하이퍼셀이라는 에너지 자원을 찾고 있는 아담과 강화부대 출신으로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담당하는 릴리가 동료로 함께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구의 마지막 생존자들의 도시 자이온에서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네이티브와 미쳐 날뛰는 로봇들을 상대해야 하죠. 한 손건 블러드 엣지로 빠르고 강력한 콤보 공격을 펼치게 되고요. 베타 에너지를 충전하여 펼치는 베타 스킬과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원거리 공격, 그리고 퍼펙트 닷지와 블링크 또는 리펄스에 성공하면 충전되는 버스트 스킬로 화려하고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김영태 대표는 이번 작품이 니어 오토마타를 비롯해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이나 가도부어, 세키로, 베요네타 등 다양한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보스의 테크닉 스킬을 피하며 두뇌를 사용해 플레이해야 하는 전략적이고 고민이 필요한 액션 게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서 공개된 데모는 뛰어난 그래픽과 화려한 이펙트, 그리고 스타일리시하며 적과의 공방을 강조한 액션으로 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체험판으로 한번 게임을 즐겨봤는데요. 이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어렸을 때 이 게임 참 많이 했는데 테니스 게임 탑스핀 2K25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26일에 발매됩니다. 2011년 발매된 탑스핀 4 이후 13년 만에 돌아온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로저 페더러, 세레나 윌리엄스와 같은 레전드 선수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24명 이상의 프로 선수들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망한 프로 선수가 되어 테니스계의 거물들과 대결하고 그랜드슬램 챔피언의 길을 걷는 마이 커리어를 비롯해 4개의 역사적인 그랜드슬램 토너먼트부터 세계 최고의 국제 경기장까지 15개의 실제 경기장을 포함한 48개의 코트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 밖에 레전드 존 맥켄로가 성우로 참여한 탑스핀 아카데미 트레이닝 센터와 크로스플레이 지원을 통해 전세계 플레이어와 대결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모드 등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각종 특전이 포함된 디럭스 에디션과 그랜드슬램 에디션은 3일 먼저 플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소울라이크 어드벤처 게임 어나더 크랩 트레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붕괴 직전에 위험한 바닷속 세상에서 소라게 크릴이 되어 쓰레기를 껍질처럼 두르고 자기 몸만한 적들을 상대하게 되며 바다 밑 쓰레기는 귀중한 자원으로 패션 아이템부터 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쓰레기와 함께 정체불명의 오염물인 끈끈이가 따라와 바다 전체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투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다크소울 스타일로 설계되었고요. 바다 생물로부터 배운 강력한 공격인 우마미 기술로 적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거나 망털 개지렁이로 함정에 빠뜨리는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액션 게임 엘샤다이 메타트론의 승천 HD 리마스터 살펴보시죠. 2011년 발매되었던 엘샤다이 메타트론의 승천은 구약 성서의 에녹서를 모티브로 한 액션 게임인데요. 당시 트레일러에서 등장한 그런 장비로 괜찮은가 라는 대사는 일본에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죠. 이번 작품의 원작의 HD 리마스터로 지금도 퇴색되지 않은 아트 스타일이 특징이고요. 공격, 점프, 방어, 무기 강탈, 네 종류로 이루어진 간단한 조작으로 다채로운 공방을 펼칠 수 있어 심플하지만 심오한 게임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풀 HD화를 통한 그래픽 향상을 비롯해 일부 로딩 속도 개선과 최적화로 더욱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MS가 독점을 풀고 타 플랫폼으로 발매하는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해적 어드벤처 게임 시 오브 시브즈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4월 30일 플레이스테이션 5로 발매됩니다.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방대한 오픈월드를 탐험하게 되는 게임. 잃어버린 보물을 찾고 저주받은 스켈레톤 선장과 대적하며 무역회사의 화물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팬텀과 오션 크롤러부터 메갈로돈과 거대한 크라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들과 숨막히는 전투를 펼치게 되며 수백 가지의 다양한 목표 및 사이드 퀘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시즌 무료 콘텐츠를 포함한 새 게임 요소 및 보상이 추가되고요.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해 최대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약 구매 시 출시 전 비공개 베타에 참여할 수 있고요. 스탠다드 에디션을 비롯해 각종 특전이 포함된 디럭스 에디션과 5일 얼리 액세스가 포함된 프리미엄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친구들과 함께 멋진 항해를 떠나보시죠. Meet Dave, an interesting little human with a precarious love for the sea.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해양 어드벤처 데이브 더 다이버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플레이스테이션 4와 5로도 발매됩니다. 넥슨 산하의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작품으로 앞서 PC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어 이미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D 픽셀과 3D 아트를 결합한 아트 스타일이 특징인데요. 전문 다이버인 데이브가 되어 낮에는 생태와 지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비로운 블루홀에서 초밥 재료를 위한 물고기를 잡거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요. 때로는 미지의 생명체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초밥집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이빙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더 깊은 곳을 탐사할 수 있죠.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잘 활용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햅틱 피드백을 이용해 진짜 물고기가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정형 트리거는 사용 중인 무기에 따라 반응해 좀 더 몰입감 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거대한 고질라가 등장하는 무료 DLC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신작 왔어요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월보다는 뭐 살만한 게임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미 예고로 지른 게임이 있을 만큼 이번 달도 기대되는 게임들 꽤 있는데요.
아무쪼록 즐거운 게임들과 힘찬 4월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도 두근대는 신작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But it's the good kind of be alright waiting. I don't ever like to give, but you and I were made for this. Oh.